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약통장 없이 마련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현장 장흥역 경남 아너스빌 북한산 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흥역 경남 아너스빌 북한산 뷰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용리 87-3번지 1원에 자리잡고 있는 현장입니다. 참고로 지금 알려드린 견본주택의 위치는 현장과 다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견본주택의 위치는 영상 말미에 방문시 유의사항과 함께 안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건설사는 경남 아너스빌을 짓는 SM 경남기업이고요. 아파트 규모는 총 458세대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19층 건물이 총 8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라 합니다. 입주일자는 2025년 3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해당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1-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탄력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장흥역 경남 아너스빌은 84제곱미터 단일평형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분양가는 4억대로 평당 약 1,300만원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타입별, 층별 분양가 정보는 영상에서 담기가 어려워서 영상 하단에 블로그 글을 적어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핵심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게 신설 GTX 노선들이죠. 해당 노선이 이곳 장흥역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승을 견인하는 요소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건은 모델하우스에서 동호 지정 시 100만원으로 가능하고 1차 정계약은 2,000만원 정액제로 진행이 된다 하네요. 즉, 100만원이 가계약 요건이고 2,000만원이 정계약서 발행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정계약 후 30일 내에 나머지 계약금 10%를 납부하셔야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단기간 내 필요한 현금은 계약금인 10%, 그러니까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가량이고요. 나머지 중도금 이자 60%와 잔금 30%는 보통 입주 시기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셔서 천천히 갚는 방식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흥역 경남 아너스빌의 무순위 청약일은 8월 2일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홈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지만 현재 모델하우스에서도 견본 관람 후 물건 지정이 가능하다 합니다. 현장 접수와 무순위 청약의 차이점은 동호수를 내가 직접 지정을 하느냐 혹은 랜덤으로 지정이 되느냐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직접 지정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견본주택을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 633-6번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영상 하단 정보에 보시면 대표번호와 온라인 접수 폼이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청약통장 없이 마련하는 내 집 정보 청통노노였습니다. 지속적인 소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